오랜만에 아침 햇살이 명공의 숲을 비춥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숲속길을 걷는다는 거는 저도 평생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호사죠. 옆에는 골프장 같은 푸른 잔디가 있는 활터가 있고요. 괜히 금강 이하 제일 비경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게 무가 가는 길이고, 지금 활 쏘는 소리가 들리죠. 이쪽으로도 이렇게 산책로를 냈는데, 장마철에 아카시아들이 자라고서 아주 길을 가리려고 하네요.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됩니다. 빠른 꼭 맞춘다. 여보. 8월 말 되니까 완연한 가을 햇빛이네요. 아침에 저렇게 벌써 춥다고 파카를 꺼내 입은 분도 계시고.
야. 햇빛이 들어오니까 또 숲이 환하네. 아침 9시 일요일 날 수요일에 숲속입니다.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새순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소나무야 영궁의 길을 잘 토대로 해야 이 숲에다가 일절 손대지 마라고 하니까 명궁의 길. 자, 오랜만에 주말에 햇볕이 났네요. 이제 금강변 한번 라이딩을 XTR 자전거로 해보겠습니다. 자전거가 잘 나가니까 평일에도 매일 저녁에 탑니다. 잘 나가는 자전거 타다가 일반 자전거는 못할 것 같긴 한데 자전거가 잘 나가니까 매일 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ST급 이상은 MTB지만 타이어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밋밋한 그 깍두기 타이어 말고 이걸로 해서 더욱더 잘 나가고 저 영화죠. 깍두기 타이어가 제일 단점이 이렇게 평지에서 타면은 그 마찰 소음이 상당히 시끄럽죠. 하면서 그런 소음이 싹 사라지니까 사이클처럼 가벼운 마찰만 생기는 거죠. 벌써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금강 대청댐 가기 위해서 장마철에 답답해하던 사람 라이더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죠. 저같이 외로운 늑대, 아니 외로운 호랑이는 혼자 타는 게 훨씬 편합니다. 타는 건 모르겠는데 누구 타기 위해서 전화하고 약속 잡고 시간 잡고 기다리면서 모인다는 게
자, 아주 턴에서 아이고 맞바람 부네. 자, 이렇게 타이어가 다시 자전거는 인간이 만든 가장 완벽한 기계라는 말에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금강 지나온 곳이 갑천과 금강이 만나는 전망대죠. 그래서 저기서 주말에는 자전거 클리닝 업체들 나와 있고, 저기서는 안 쉴 수가 없죠. 전망이 좋아서 다들 쉬어가죠.
대전 살면서, 특히 신탄지 살면서, 자전거를 안 타는 거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여기서 잠깐 쉬는 이유는 11시 10분에 막걸리 도서하고 약속이 있어서. 네, 철거 밑을 지날 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낙하 방지물 시설도 됐고 해서 쾌적하게. 아, 근대 문화유산이죠. 1905년 일본인들에 의해서 건설된 경부선 철도죠. 자전거는 어떤 라이딩이 힐링도 되지만 이동 수단으로서도 훌륭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술 먹으러 갈 때
오늘은 심판진 장날입니다. 38일, 8일이죠. 그래서 막걸리 도사와 배동하기 위해서 가는 중입니다. 가오리찜. 여기도 주인은 완전 바뀌었네요. 가오리가 홍타가하고 틀린 건가요? 홍어하고 과는 그 과로 가야지. 네, 품종이 틀리다. 한 여름 한 2시가 되니까 여름 날씨하고 진비 없네요. 물론 약간 다르긴 합니다. 따갑긴 한데 약간 향기가 있네요. 땀 나지 않는 따가움이라고 하면 될까? 비적산 멤버 걷기 가려고 하다가 그것도 너무 멀고 귀찮아서 3주 연속 뒷산에 오네요. 뒷산도 훌륭하죠. 여기 지금 제 모습입니다. 좀 이렇게 잘 찍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는 게 최고죠. 굳이 이제 소니 캠코더, 캐논 카메라 다 팔아버리고 이만한 게 없죠. 앞으로도 스마트폰은 결국 카메라의 기술 혁신이 아닐까. 황토는 아니지만 이런 모래도 충분히 실링이 됩니다.
그림에만 여백의 미가 있는 게 아니고 동영상에도 여백의 미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아마 제가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보통은 정신없이 떠들죠. 뭐 이런 게 여백의 미입니다.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말하기 싫을 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말하고 싶을 때는 정신없이 떠듭니다. 여기가 제가 말했던 그 계룡산 풍수지리에 계룡산과 금강이 만나는 그 마지막 그 고개 봉우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그 기운이 맺히는 겁니다. 좋은 기운이 딱 맺히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체육시설이 됐지만 아는 만큼만 보이는 게 도도 말고 돌도 말고 정확하게 아는 만큼만 보인다. 특이한 게 여기 또 이렇게 세기둥 이렇게 근데 뭐 등을 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네 나 시범을 보여야겠네. 이렇게 해서 치는 건가? 이렇게 뒤에 등 보이죠? 기둥 아까 신탄진장에서 막걸리 한잔 막걸리 한잔이 아니고 두 주전자 한 주전자 밥 먹었죠. 예. 아이고. 굳이 네 굳이 저걸 할 필요가 있었네. 이런 소나무 하방에다 소나무인데 이거 나무 쳐보죠. 그렇지. 나무가 좀 흔들리네. 이거 좀 나무가 좀 얼마 안 돼서 좀 오래된 나무. 이건 이거는 딱 버티고 있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스마트폰에 좋은 게 이렇게 자기 얼굴 볼 수도 있고 바로 버튼으로 바로 예, 전환이 됩니다. 그래 저 산속에다 저렇게 굳이 별도로 저 또 만든 거는 오버다. 황 박사가 오버라고 하면 오버죠. 일요일 주말에 뒷산에서 걸은 그 산행 뭐좀 맨발 걷기죠. 뒷산 산행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동네에서 뒷산이 그 크게 유명한 산이 아닌 이상은 크게 사람들이 이렇게 오질 않겠죠. 하지만 그 풍광은 아예 멋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뒷산에 이거죠. 담배를 필 수 있다는 거죠. 또 멀리 할까? 국립공원, 보릿공원 다 금연지역이죠. 하지만 뒷산에서는 이 러닝도 이렇게 바로 앞에까지 오토바이 타고서 이렇게 반팔 입다가 거기서 타게 한 겁니다. 제대로 된 옷이죠. 사실 다 벗어도 되는데 예, 또 양광 체면에 혼자 있어도 항상 조심하라는
사서오경의 지침에 따라서. 봤으면 또 유튜브 이거 컵하자마자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연이니까요. 왜냐면 동서양 철학을 다 섭렵했기 때문에. 자, 제 자랑 그만하고 다시. 바로 전환이 되죠. 이게 편집한 게 아니에요. 자, 정말 아무도 없죠. 개미새끼 한 마리 없죠. 여기는 그 중에 동네 뒷산 중에서도 메인이 아니고 정말 사람이 안 다니는. 하지만 의외로 정말 잘 닦여 있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미스테리죠. 여기는 저도 처음 가는 길입니다. 왜냐면은 술도 깰 겸 항상 새로운 걸 추가하니까. 도구는 맨발로. 여기까지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본다고 하면은 왜 이렇게 주저리 얘기하냐. 이거는 당신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동영상 1장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보려고 하는 거. 당신들이 그냥 남의 일기장 몰래 훔쳐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여기서 아하 하고서 유튜브를 계정을 만든다고 하면은 정말 현명하신 분이고. 새끼가 니가 뭔데 씨, 박사는 다야 하면은 그 사람은 아직까지는 한밤중이다. 똑같은 자극을 줘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건 본인의 몫이고, 그 받아들이는 몫을 키우기 위해서 학문을 하는 거죠. 괜히 대학을 가는 게 아니죠. 자, 요 정도에서 다시 유턴을 하죠. 이렇게 한번 방언이 터지면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직업병인데, 저도 원래 말이 없었어요. 진득했는데 예, 대학 강의를 한 6년 하다 보니까 입이 터지네. 재밌지도.